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한마디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티켓에 보시면 공릉동의 정지연이라는 주민께서는 오염된 물과 어류 등 아이들이 먹게 된다면 흉병에 걸릴 수 있어서 불안합니다. 아이템은 엄마세요. 제발 마음만은 일본 대사관을 모두 향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의를 해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소금도 못 먹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주민 여러분들의 첫 번째 행동이셨습니다. 앞으로 진보당은 공릉동 주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공릉동에 속해 있는 노원구 전체 주민 여러분들과 계속 이것을 일본 당국이 취소하겠다, 철회한다라는 결정이 다시 나올 때까지 강력한 행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치고 바로 서명해주신 것들을 들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보당 최나영입니다. 저는 지난 6일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1311명의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이렇게 모아서 일본 대사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대학생들이 저쪽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서는 또 소리 들리시나요? 기자회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계각층 국민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서 항의의 목소리를 모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공릉동 그리고 노원구 주민 여러분들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결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언 대사관이라는 것은 직접 이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전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너무 화가 많이 나죠. 어느 나라 대사관이 그 나라 국민들의 일본 대사관에 이거 전달하러 왔는데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 대사관이라는 곳은 직접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너무 화가 많이 나죠. 어느 나라 대사관이 그 나라 국민들의 항의나 민원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우편으로만 접수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너무 권위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핵쓰레기 오염수를 바다에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에 마음대로 버리면서 우리의 정당한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우편으로만 하라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스럽고요. 주민 여러분 우편으로 접수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의 뜻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